벨, 일어나야지. 갈 시간이다. 캠프 하스킨스의 또 하루가 밝았군. 여긴 이 거지 같은 상황 속에 유일한 안식처지. 여기는 안전해. 아이, 보차. 바람 괜찮나? 엄청 아프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아이, 쉼트! 몇단 쓰레기는 뭐 한다고 읽고 있나? 뭐, 그냥 시간 때우기로 읽는 거죠. 네, 쉼즈랑 가라. 내가 보니까 둘이 서로 합이 잘 맞던데.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립코드포 전진기지에 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물건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무슨 물건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 크게 다쳐! 립코드가 흠씬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가서 물건 확보하고 존나 튀는 거다! 걱정 마라! 이번 임무엔 전투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산책이라고 생각해! 헤드셋 온! 모든 헬기 준비되면 보고하라. 레전 9원 이상구. 레전 9투 준비 완료! 레전 9-3 이륙 준비! 오케이, 역시 심지야. 근데 뭐 나쁜 소식은 아니야. 어쩌면 오히려 아주 잘된 걸 수도 있지. 우린 립코드로 지금 바로 가진 않을 거야. 본대에서 떨어져서 살짝 둘러서 갈 거다. 그게 왜 좋은 소식이죠? 듣자니 거기 그 마을에 아주 엄청난 정보가 있다는군. 러시아 요원 페르세우스에 관해서 말이야. 진짱. 에, 역시 좋아할 줄 알았어, 심지. 이게 사실이면 이번 현장은 아주 정말 노다지일 거야. 페르세우스의 정보를 처음 확보한 사람. 마을에 접근 중이다. 라자, 상륙 도정으로 간다. RPG! 적도 달려버려! 적파가 있다! 아이다! 거짓말! 물 간다!
보이죠? 사막에서 바늘 찾기군. 아싸! 뭐해 벨! 빨리 문 열어! 베들러, 확인했어요. 러시아인 맞아요. 확실한 건가? 시신 두 구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확실히 베트남 사람은 아니에요. 벨, 통신기록 가져와. 누구랑 얘기 중이었는지 보자고. 임무 완료야. 정보는 챙겼고, 존나 뛰자. 잘했다. 정보 잘 갖고 있어. 우리가 금방 데리러 갈게. 그럼 이제 다시 본대로 합류해서 그 족 같은 물건 확보하자고. 여기는 벤처 나인원 들리나? 사회 벤처 공천지야. 민간인은 없어.
놈들이 하인들 보내는 거니 우리가 정보를 알려서 어지간히 빡쳤나 본데. 립코드 기지까지 20초. 립코드, 여기는 맨전 나이론 최종 진입한다. 적 다수! 1초!
머리에! 감사합니다. 나한테 말고 애한테 해. 엄마, 똑같은 러시아 쪽 기록을 확보했으니까 빨리 가자. 얼른.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핵 있잖아요. 장난해요 애들로? 몸이야. 일단 그렇게만 알아둬.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아직까지. 아이 그게 좋지.
스가 알고 있었어. 짐! 아, 괜찮나? 뒤지기 전에 그 망할 터렛으로 갈자!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심지? 해가 안 터진 게 어딥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헤르세우스의 정보를 확보했다는 거야.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지. 아직 안 끝났어. 한참 남았다. 예, 기억은 좀 떠올리던가. 에들러가 나쁘지 않다는군요. 벨이 베트남에서 첩보 확보한 걸 기억해냈습니다. 암호 해독도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쓸만한 거 있나? 이름 몇 개. 괜찮은 단서죠. 파크가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팀이 우리가 베를린에서 벌인 일을 알고 있나? 모릅니다. 하지만 벨이 물어온 이름을 추적해 들어가면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허드슨? 필요한 것만 전달하라고. 제 입 무거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베리 단항에서 확보한 이름들을 분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안톤 볼코프. 동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무기상입니다. 사실 볼코프와 페르세우스가 접점이 있다는 게 놀랍긴 해요. 생사 불문, 볼코프를 처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페르세우스를 잡을 수 없으면 돌마니부터 잡는다. 놈의 손발을 자르는 거지. 여굴에서 끌어낸다. 메이슨하고 우주는 아직 키에프에서 마무리하고 있으니 볼코프는 우리 거다. 장비 챙기고 시작하지. MI6는 오랫동안 볼코프를 추적해왔어요.
죽이는 것보단 가능하면 생포해야 합니다. 분명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지. 아크 요원. 괜찮아. 단항에서 찾아준 정보 아주 좋던데. 나야 모르지. 우리가 확보한 정보를 2시간이나 들여서 해석한 건 너잖아. 볼코프란 이름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 너 괜찮은 거지, 벨? 역시 널 우리 팀에 데려오길 잘했다니까. CIA에서 알고 계는 해독가도 그 문서는 분석 못할걸. 넌 타고났어. 그래도 잠은 좀 자둬. 뭐 잠깐은. 관심 분야가 비슷하거든. 편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일은 일이니까. 질문은 딱 필요한 만큼만. 사적인 질문도 금지. 뭐가 됐든 흉터에 대해서는 묻지마. 내가 만약에 알았어도 얘기했을까? 귀엽네. 레닌그라드 해안 출신의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형. 스카치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고 중세 고문 도구도 좋아하지. 영국이랑 잘 맞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투어라도 시켜줘야겠어. 천만에. 이름 확보하느라 수고했다, 벨. 우린 뭐든 다 보관해. CIA는 내 전부인 거 비슷하지. 하나도 안 버리거든. 네. 그렇게 쌓아둔 정보 속에서 필요한 걸 제때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받으셔야겠는데. 너 돈 모자라요? 나 말이야? 이쪽에서 받을게. 너 올로 왔어? 농담이지?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니야? 야, 지금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야, 아무것도. 됐어. 내게 하지 말라고 할 때만. 이번엔 아주 가게라도 차려야겠어. 팀에서 필요한 건 다 구할 수 있지. 나한테 줄대는 사람들 명단이 만리장성보다 길거든. 애들러가 원하면 내가 조달하지. 당연히 가능하지. 문제 없어. 껌이지. 다음 주까지 다 준비할게. 대박. 근데 나 농담 아니야. 요청 한번 거창하네. 시간 좀 주면 바깥에 하나 세워둘게. 아, 그래? 근데 돈은 어떻게 낼래? 여기 돈줄은 애들러가 다 쥐고 있는데 가방에 현찰 꽉 채우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부탁해도 못 들어준다. 몇 년 전에 그 개새끼를 추적했었지. 이탈리아에서 무슨 회의에 참석한다나? 나름 똑똑하지. 만나면 내 안부나 전해줘. 어떻게 알겠어. 많은 얘기를 듣긴 하는데 네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 아니야. 말하지 마. 신비주의. 좋잖아. 다음에. 아이. 농을 본 적 있냐고? 아니. 저기 보드에 있는 사진으로 본 게 전부야. 20년 전인데. 잘생겼네. 지금은 아주 폭삭 늙었겠지만. 반납기한 지난 책들이야. 그 자식들 진짜.
곧 출발한다. 잘 들어. CIA 협... 작년부터 MI6가 유럽...